자, 2017년 9월 거 문제 23번 들어볼게요. 자, 오버 프로텍티브 있어. 자, 이거 보자. 과보호적. 보통 오버 프로텍티브라고 해서 오버가 들어가면 뭐 좋은 단어도 있겠지만 보통은 좋지 않은 게 많이 쓰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과심이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게뭐 오버 컨피던트나 아니면은 과대평가하다 오버 에스티메이트라든지 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봤을 때 마찬가지로 오버 프로텍티브란 단어도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진 않았을 거 예측은 돼. 자, 과보하는 부모님들은 spare their kids. 여기서 spare라고 얘기하는 거가 원래는 아끼다, 여분의 원래는 형용사에서 여분에서 아끼다가 될 텐데 아이들한테 모든 자연적인 결과로부터 아낀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해서 원래는 스페어가 아끼다, 내버려두다 의미지만 여기서는 막다, 방해하다 계열 단어가 돼야 돼요. 내용상으로. 결론적으로 뒤에 거 자연적인 결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잖아. 결론만 얘기하면은. 따라서 방해하다 의미 계열 단어가 이 스페어를 대체할 수가 있는 단어가 돼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간단한 거 보자면 뭐 프리벤트라든지 이 경우는 from이 있기 때문에 keep이라고 바꿔도 괜찮기는 해요 실제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막다 방해하다에서 뭐 inhibit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힌더 여러 가지 있겠죠. 선생님 매번 가르쳐 주지만 매번 시험에 안 나오는 인터넷까지. 다 맞다 방해하다 계열 단어로 나와줘야 돼. 새로운 경험을 못하게 하는 거야. 아이들, 자기 아이들한테. 근데 왜 그런지 이유를 참 말하면 좋을 텐데 이유는 뒤에 얘기는 하지 않네 보면은. 근데 그 배경 쓸때 얘기해 줄게요. 자,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heir kids often lack the clearest understanding of the reasons behind their parents' rules. 그 부모님의 규칙 뒤에 있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면에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분명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거 여기서 렉이라고 하는 걸 동사로 써요, 저는. 분명한 이해를. 왜냐면은 한 번도 제대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에 대한 부모님의 그 어떤 정한 이유에 대한 거를 이유하지 못한대. They never는, 여기서 they 누굽니까, 그러면? 부모예요, 아이예요? 아이죠. 키즈죠. 왜냐하면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니까 지칭추를 조심해 줘야 돼요. 문제에서 그 아이는 never learn how to bounce back from the failure 돼 있어. 뭡니까? bounce back이라고 하는 건 되챙겨 오르는 걸 얘기하거든. 갔다가 오르는 걸 얘기해. 그 실패로부터. 그래서 갔다가 오는 거니까 우리말로 본다면 회복이지. 우리말로 본다면 회복이에요.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일어나다 회복하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리커버가 나오는 거예요. 동의어 적을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의미니까. Or how to recover from the mistake because their parents prevented them from making poor choice. 여기서 poor choice가 의미하는 것은 위에 아까 나왔던 failure가 되겠죠. 실패를 막는다. 아까 했지만 그래서 이 프리벤트라는 단어와 여기에 나오는 스펜드라는 단어가 실제 같은 개꿀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게 쉬울 거야. 그러니까 주제는 명확히 말겠지만 아이들이 실패하는 경험을 배우지 못한다는 얘기야. 중요한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오히려 이렇게 뒤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것 대신에 rather than running. 자, I should wear a jacket because it's cold outside라고 해서 바깥이 추우니까, 바깥쪽이 지금 춥기 때문에, I should wear the jacket. 내가 자켓을 입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유를 아는 거지. 그죠? 추웠기 때문에 안 추우려면 입는 거잖아. 사실 애들 다 그거 설명해야 한다고, 전부 다. 꼬맹이들은. 그잖아.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해요? Children may conclude. 아이들이 이렇게 결론을 지을지도 모른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유를 안 들었으니까. I have to wear the jacket because my mom makes me. 그렇지.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얘기지. 이것을 얘기하는 거 쉽게 말하면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유에 대한 걸 습득하지 못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 위에 나왔던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의미는 make랑 get이랑에서 이렇게 시키다 정도로 역할이 될 거예요. 시키다 명령하다. 이 내용은 참고로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표현이 바뀔 수 있어. 예를 들면 say so라든지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뀔 수는 있으니까 그건 기억해 두세요. Without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real world consequences, 실제 세계, 여기서 바깥이 춥다라는 것 자체가 위에 나오는 real world consequences지. 그러니까 실제 나오는 삶의 결과가 엄마가 하라는 게 아니고요. 실제 바깥이 춥기 때문이라는 이 실제 세계의 결과를 경험을 지금 하는 것이 없으면 Kids don't always understand why the parents make the rules에서 그 아이들은 항상 이해하지 않을 것이죠. 왜의 그들의 부모님이 주, 그 다음에 make certain rules 그런 규칙을 만들었는지 밖에 나갈 때 두꺼운 옷 입거나 이게 추우니까 그거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필자가 어떻게 이제 그 해결책이나 이런 게 Natural Consequence Prepare Children에서 여기 마지막 문장이 핵심 문장이거든요. 얘는 그래서 뭐 하자라기보다는 실제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뭐냐? Natural Consequence 위에 나오는 그 자연적인 결과. 그래서 자연적 결과가 해석해 말하면 이상하지. 그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여기서는 선생님 봤을 때는 인과관계에 대한 자연적 결과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추우니까 옷 입는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자연적 결과가 prepare children's 아이들로 하여금 for the adulthood 어른을 대비하게 해준대요. 어떻게? 방법이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빈칸 문제가 뚫리면 이거는 결과고요. 뒤에 건 어떻게 보면 과정이나 원인이 되겠죠. 그치? 이게 뒷부분의 내용을 바꿔서 빈칸 문제로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용으로 한번 가보자. Helping them think about the potential consequences 잠재적인 결과, 그들의 선택에 대한 잠재적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러면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은 잠재적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생각해보자는 걸 하나 예측해보자도 가능하겠지. 그러면 쉬운 단어로 본다면 프로젝트 단어로 가능하겠지. 예측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좀 바꿔 나올 수 있는 건 기억을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연적인 결과가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라는 얘기가 그 주제였으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많이 경험을 하게 하고 특히 자연적 결과를 많이 경험하게 해서 아이들이 어떤 거에 대한 그 이해도를 높여라 이렇게 그쪽에 나오니까 아주 명확한 그림이기는 해. 그리고 만약에 빈칸 문제가 나온다면 선생님은 마지막 문제 다 이해하고 문을 바꿔서 나올 것 같아요. 그대로 나오다 시험 문제에서 고민하면 해보라고. 그치?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26번 가봅시다. 자, 26 볼게요. Impressive change 변화를 인지하면서 We tend to regard the most recent one 자, 잘 보세요 Recent one 가장 최근의 것을 가장 혁신적이라고 생각한대 무슨 말이냐면 신제품은 항상 좋다 이거 조금 비슷하게 있는 그런 것 같아 신제품은 무조건 좋다 그 인식이 있죠 아닌가? 신제품인데 그래요? 그럼 신제품을 왜 사요 그러면? 우리 알겠지만 물건을 살 때 다 쓰고 물건이 망가지고 사지 않잖아요. 핸드폰 바꿀 때 핸드폰 다 망가지고 부서져 바꿔요? 그냥 사죠. 그죠? 아이폰 예를 들어 40가 나왔어. 예를 들면 그러면은 39 보이고 40 사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은 그렇잖아. 신제품은 무조건 좋아. New is better 항상. 이것에 대한 게 사람들이 하는 경향이 있대. 그게 여긴데. 그래서 우선 경향이다, 여기다라고 하면 리갈드란 표현 많이 쓰잖아요. 비슷한 표현에 컨시더가 있고, 시험에 간간히 나온 단어가 딤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기다라는 얘기거든요. 잘 보긴 해야 돼요. 조심해 줘야 돼. 이 단어 잘 모르게 붙지 않는다. 딤 여기다.
that this is often inconsistent with the fact 돼 있어. 뭡니까? 기스 대모치 보세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앞에 전체 문장이죠. 적절하게 대칠 수 있어야 돼. 새로운 게 좋다. 무조건 좀 기억해 둬야 돼. 그걸 통해서 영장이 요구할 수 있어. 새로운 것은 좋다. 이 기본 뉘앙스를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위에 나온 그 내용이니까. 이것은 often inconsistent with the fact 돼 있어. 그냥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반대편으로는 corresponded. 상응하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야. Recent progress in the telecommunications technologies is not more revolutionary than what happened in the 19th century's relative term 돼 있어. 무슨 말이 있냐면 봐보세요. 잘 봐야 돼. is not이니까 잘 봐야 돼. 최근에 telecommunications,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통신 기술에서에 대한 최근의 진보, 혁신은 not more revolutionary. 더 혁신적이지는 않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쪽이 더 혁신적이라는 얘기지. What happened in the late 19th century in relative term? 상대적으로는. 19세기, 예를 들어 가보자고. 19세기, 그 생각하면 돼. 19세기면 1800년대죠. 1800년대 초랑 1800년대 말에 생각 한번 해봐. 1800년대 뭐가 늘었지? 잉글리엄 베인가? 그 전화 받는 사람. 그 전에는 우리 무전 통신이었잖아. 무슨 뭐라고? 야, 뚜뚜뚜 이렇게. 이거 무선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에다가 그 통화로 바뀌는 거는 엄청난 혁신인 줄 아시네. 그에 비해서 지금 예를 들면은 아이폰이 커지고 뭐가 잘 붙고 이런 거는 엄청 혁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혁신이 어떻게 되냐 확 바뀌어버리는 게. 그러니까 최근에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최근보다 옛날에 있던 게 확 혁신할 때 훨씬 더 많아요. 실제 보면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상대적으로는 별적인 거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는 되는 거야. 이렇게부터 오케이. 아니, 그잖아 얘들아 봐봐. 1800년대에서 1900년대에 대해서 기술이 발달한 거랑 최근에 기술 발달한 거랑 여러분은 최근 게 혁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옛날에서 발달한 게 더 급변하는 거잖아요. 혁신이라는 거는 확 변하는 거, 급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조금만 하면 혁신하기 쉽지 않아요. 확 변해야 돼요. 혁신이라고 한다면 큰 변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라고 할까? In term of consequent economic and social change. 여기서 consequent는 뭐냐? 결론적, 결과적인, 뭐, 이렇게. 결과적, consequence의 효용성이야.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경제나 사회적인 변화의 텀에서도 인터넷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has not been important. 그만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뭐만큼? Washing machine and other household appliances. 뭐냐? 바로 washing machine. 세탁기와 그 다음에 다른 집안 어떤 가전도구만큼 이렇게 혁신적이진 않대. 무슨 말이야? 세탁기와 뭐라 할까? 냉장고라 할까? 세탁기와 냉장고가 혁신적이래요. 너희는 잘 모르지만 세계를 바꾼 거는 인터넷이 아니라 냉장고예요. 냉장고가 자본주의를 낳았어요. 이 말 들어봤어요? 생각도 됐지? 아니다. 냉장고가 왜 혁신적일까? 냉장고 없던 생각해봐. 집에 있는 냉장고 없던 생각해봐. 어떻게 될까? 음식 많이 살까 안 살까? 왜 안 사요? 오래 못 나. 오래 못 나. 썩어요. 과소비가 줄어들어요. 옛날에는 알겠지만, 그래서 옛날 그 뭐야, 원신 생각하면, 막 사람 잡았잖아. 내가 알겠지만, 자기 밥을 좀 먹고, 남아요, 밥이. 고기가 남았어. 뭐, 어떡해. 버리면 썩으니까 어떡해. 옆에 주죠. 그치? 이렇게 서로 생구정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남으면 냉장고 넣으면 돼요. 냉장고 이걸 소유해요. 그래서. 기본 중에 소유에 가장 근본적인 걸 제시하는 거야. 세탁기는 왜 중요하냐? 세탁기가 만약에 지금 어떻게 생겨? 그럼 세탁 한번 해봤어요? 손발로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빨래판 가방 안에 있어. 빨래판이라고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빨래? 없어요? 아 해본 적 없지, 그치? 엄청 오래 걸려요. 빨래만 4시간 걸려요. 세탁기면 한 1시간이면 되지. 6시간 걸리면 걸리고 1시간 되지. 그럼 나머지 인간 시간은 뭐예요? 여성의 사회 진출을 빠르게 한 게 세탁기예요. 그래서 인터넷보다 더 혁신적인 거란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중요한 거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위에 있는 텔레커뮤니케이션 테크닉이지. 이거지.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워싱머신과 하우스홀더 어플라이언스 뭘 얘기해? 얘는 19th century 얘기하지. 서로 바꾸고 있어. 위에 거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all over라고 붙인 거야. 그래서 네. 이어지지 그러면 그죠? 그리고 뒤에 그리고 these things. 야 그럼 these things는 뭐야? these things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재의 거야 아니면 현재의 혁신이야? 과거 혁신이야? 과거 혁신이지. 과거 혁신이죠. 과거 혁신 by vastly reducing the amount of work needed for the household chores. 뭐야? 집안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된 시간이거든요. 그 총량을 엄청나게 줄여준 거지. 그잖아. 가사 노동의 시간이 옛날에는 12시간씩 했다고, 14시간씩 했어, 자꾸 누구야. 근데 세탁기 때문에 그 6시간 줄어버린 거야. 가사 노동 시간이 줄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여성이 어디로 들어와요? 노동시장에 들어오게 되죠. 이거는 선생님 참여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면 돼. 일반적으로 산업시대 전까지는 농경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남성이 더 많이 힘을 쓰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산업사회 넘어오면서 발생하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 어쨌든 중요한 건 남는 시간이잖아. 잉여 시간이잖아. 잉여 시간이라고 해서 남는 시간을 어디로? 노동시간 시장에 투자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virtually get rid of professions like domestic. 뭐야? 바로 가정의 서비스, 가정일 같은 전문 영역이 지금 사라졌대요. 아,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세탁을 전문적으로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어떻게 보면 집에서 그러니까 큰 그 지주 큰 부자라든지 집 하는 부분에 필요했어. 뭐 할 사람이. 근데 그게 세탁기가 들어오면서 그 사람이 거의 할 필요 없지. 뭐 그 일을 하면 딴 일을 하겠죠. 공사는 공장 가서 일을 하겠지. 예를 들면 맨날 같은 거라고 보면. 그래서 잉여 가치가, 잉여 시간이 이렇게 노동시장의 투입으로 변화.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였어. 지금 인터넷보다 더 어마어마한 변화였다는 얘기야. We should not put the telescope backward when we look into the past and underestimate the orders and overestimate the new. 자, 여기서 필자 얘기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should not이니까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야. 봐봐. Put the telescope backward. 무슨 말이냐? 텔레스코프를 backward라는 건 어떤 느낌인 것 같아? 기억나요? 이거 일로 봐요. 혹시 거꾸로 본 적 있니? 만화책 거꾸로 본 적 있니? 안 봤어요 한 번도? 어? 보면 알 텐데? 거꾸로 보면 어떻게 보여? 커프가 작아 보여. 작아 보여. 아니 뭐 봤으면 알아. 여기서 눈을 대고 이렇게 보면 이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보잖아? 좀 쪼만해 보여요. 그러면 거꾸로 보면은 몰랐죠 이거. 만화책 거꾸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봐야 돼요. 중요한 거. 그래서 뭐야? 조그맣게 보지 말라는 얘기야. 뭐 할 때? When we look into past. 과거를 볼 때. 무슨 얘기야? 과거를 볼 때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정확히 표현은 뭐야? 봐봐. 얘를, 여기 보면 이 정반대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물어보자. 일반적으로 텔레스코프를 확대하는 거지. 확대가 여러분 뭐야? Magnify. 그래서 확대하는 거에 반대 축소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확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축소하고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서 이 의미로 봤을 때는 실제 이그노 의미가 제일 맞아요. 보면은 무시하다, 폄하하다 이런 표현이야. 과거를 볼 때 이렇게 이 텔레스코프를 거꾸로 보지 말고 그리고 underestimate 하고 그 다음에 overestimate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시도나시니까. 오케이? 그 얘기 나왔어요. 자 결론 어떻게 봤니 결론을? This lead. 자, this 밑줄. This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앞 문장. 뭐야? 과거를 볼 때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것이 lead us to make all sorts of wrong decisions. 뭐야? 우리한테 모두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한대요. 아, 이거는 should not이니까 이 앞에 전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됐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잘못된 결정을 우리가 하게 해요. 뭐에 대해서? About the national economic policy에서 경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corporate policy라고 해서 기업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경력이라든지 모두 다 잘못된 어떤 것을 유도하게 된다는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과거의 것이 현재 것보다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새로운 것만 좋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 얘기 나올 때 자본주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새 것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한 건 나쁘고 이 이미지가 꽉 잡고 있어야 자본주의가 돌아가요. 그냥 물건을 사야 되는데 물건을 제가 안 사, 기존 게 좋다고 그럼 경제가 안 돌잖아요.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만들고 노래 계속 팔아야 되거든요. 꼭 기억해 보세요. 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29번 한번 가볼게요. 원래 업법 문제 관련 글이 어려워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업법 관련된 글이 이해도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해석으로 안 푸는 것도 있지만 해석을 통해서 푸는 친구들을 먼저 쪽으로 막기 위해서 업법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질문이 나요. 이런 점. 아니다 다를까? 또 철학 얘기가 대세 나왔어요. 봅시다. From the beginning of human history. 인간 역사의 처음 시기서부터 People have asked. 옛날부터 지금까지 얘기니까 아마 완료 표현은 나와야 되겠지. 계속해서 그랬던 거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해왔습니다. About the world and the place within it. 그 안인, 그 지금 여기 그 세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안에 있는 장소들이나 아니면 세계들에서 많은 질문을 해왔대요. 그래서 for early society, 그 초기 그 사회에서 Answer to the most basic question. 뭐냐?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관한 답은 were found in religion. 그치? 종교에서 찾았지. 다 포함했어.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관한 답, 세계관. 여러분 알겠지만 각 종교마다 세계관이 있잖아요. 가장 잘 알려진 세계관은 뭐, 그냥 창세기 이쪽이고요. 인도도 신화가 있어요, 보면은. 우리나라도 있고, 다 있죠, 보면은. 어느 나라나, 종교가 있는 나라는 그 종교마다 세계관이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관한 어떤 걸 볼 때, 맨 처음에는 종교로 요지했대요, 보면은. 왜 철학의 본고장이라는 그리스도,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어떻게 땅이 나왔는지 막 알잖아. 막 가이아 나오고, 막 제우스 나오고 이러면서 그 신화가 있잖아요. 뭐, 신화가 있잖아. 이런 것처럼. 자, 가보자.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found the tradition. 자, 왜 전통적인이라고 하는지 알겠지? 예전에 이래왔으니까. 전통적인 종교적 설명이 잘만해? 목적어가 여기까지 목적어예요, 길게. 그리고 이게 목적 보호지. 이날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어. 종교적인 설명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they began to search for the answer. 답을 찾기 시작했죠. 뭐야? 이성의 근거야. 이 철학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종교와 철학은 같이 못 가요. 원래 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어디서 뭐 종교 철학 이걸 묶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꽤 많아요. 유명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도 한 사람이고 이걸 그렇게 묶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원래 묶기가 쉽지도 않아요. 보면 어쨌든 그래서 디스 시프트 밑줄은 뭘 얘기하는 거야? 릴리저스에서 리즈너블로 가는 거죠. 합리적인 걸로 가는 거지. 종교적에서 합리적으로 가는 이 변화가 Mark the birth of a philosophy. 그렇지. 뭐를 지금 이게 탄생시켰어요? 바로 종교. 종교에 대한 것을, 종교에서 철학에 대한 것들을, 보여줬지. 그리고 the first of the great thinkers. 초기에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에 초기 사상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자, we know of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가르쳐야 돼. 아니, 참고로 차이는 알아둬야 돼. 봐봐. We know thinker라고 하면 우리가 thinker를 안다고요. We know of thinker 하면 thinker에 대해서 안다. 이 of가 약간 above 계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적인 의미니까. 그래서 of가 들어가야 문법보다도 의미가 맞아요. 이거는 뭐에 대하여. of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누구는 탈레스 오브 밀레투스. 밀레투스에 사는 탈레스. 전부 뒤에 있고 뒤에 거는 지역 이름이 있어요. 탈레스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he used reason. 그는 이성을 사용했죠. 뭐하는데? inquire 조심해야 돼요. inquire는 탐구하다, 탐사하다라는 얘기, 조사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연현상에, 그 우주에 있는 자연현상을 탐구하는데 이성을 써요.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인포리지 안에서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라이크와이스는 이와 같이가 뭐야? 바로 이성을 가지고 지금 탐구하는,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 보면 He passed on his followers. 계속해서 그 사람들한테 잘 봐야 돼. 여기서 이렇게 가로치고요.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그의 동료들한테 뭐뿐만 아니라 뭐거든. 그래서 이걸 뒤에 배치해서 그래서 그의 답뿐만 아니고 뭐 놀수 더 process of thinking rationally 잘 봐야 돼. 여기서 rationally 몇 줄 할 거 하나. 이거 알겠지만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thinking을 설명하는 거고 여기에 지금 thinking이라는 거는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이 녀석은 부사가 꾸며줘야 돼요. 그래서 rationally 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의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Together with the idea of what kind of explanation 뭐야? 여기서 이게 합쳐서 의무 of 뒤에 what kind of solution explanation can be could be considered satisfactory 해서 이렇게 해서 별표 두 개. 그리고 여기까지가 의문사예요. 의문사와 주어 같이 있고 그 다음에 동의사가 있지. 전형적인 간접 의문문의 어순은 따라요. 아이디어를 수식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오브는 동격의 오브라고 해서 이가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설명이 만족감을 지금 만족스러운 부분을 지라고 고려됐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함께 이렇게 이성적인 생각하는 과정도 공격된 날이 나오니까 여기 부분을 조심하게 보세요. 한번 어여이 좀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컨시더가 could be considered로 바뀌어져야 돼. 왜냐하면 설명이 고려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설명을 고려하잖아. 그리고 satisfactory는 왜 중요하니? satisfactory는 얘가 품사 뭐예요? 품사 뭐예요? satisfaction 명사지. satisfactory는 명사가 아니에요. 품사 뭐예요? 명사 아니에요. 그래서 최초의 철학자 그 탈레스의 탄생 근역을 얘기하지. 왜 지금 철학이 나왔어? 종교로 설명을 할 수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성에 근간한 연구 방법을 고안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서로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공유했지. 그죠? 여기서 요 얘기는 사실은 없는 표현이지만 그 얘기를 공유하는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하나의 학파가 생겨난 거죠. 뭐 들어봤죠? 스토아 학파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학파가 생겨나게 된 배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렵지는 않은 글이었어요. 확인해 보시고 이런